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월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오늘 또 녹록치 않은 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우리 수익 내는 얘기로 그냥 집중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상당히 좀막 까다롭고 정말 개인 투자들 굉장히 힘든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저는 오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잘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뭐 타산지석으로 해서 기법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정보 선장, 즉 황미끼 그 막강을 믿고 함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 계좌 수익을 늘려가는 것이다.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둘 것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오늘은 기법 공부 겸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예, 기죽지 마시고 또 힘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막그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들 팬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 계좌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장이 너무나 좀 어려워요.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뭐 때문에 그렇죠? 역시 그동안 이제 상승이 많았던 모빌리티 쪽이 오늘 급락이 좀 일어났죠.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한번 이따 제 그래서 내가 힘든 거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반 기회가 올 것이다. 왜? 소위 말해서 심리 지표, 인간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미 많이 오른손목을 못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는 그 유혹이 예, 나를 못 견디게 만들고 또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해서 항상 거기서 고점에 물리고 고생하는 것이 95%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아닌가. 제가 왜냐하면 20년 동안 여러분들을 모셨고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내일은 양성 가능성도 있어요. 누른다 하더라도 큰폭 눌림은 아닐 거예요. 자, 주봉에서 지난주 이렇게 뭐 상승 삭발이 좀 나왔죠. 오늘 일단 5주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내린다 하더라도 지난 저점을 쉽게 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제 거래일이 이틀 남았는데 명절 전까지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조정이 드래요. 주본을 보면 10주선을 지켰고 지난주 양선은 크게 가져오지는 않았죠. 일간 차트도 이것도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뭐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톡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코스닥이 뭐 1000포인트 살짝 찍고 눌렀지만 1000포인트 갈 때, 그다음에 또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갈 때, 그거 비례해서 계좌 수익 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어제가 아니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머니맨 11시 반 생방송에 MTN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머니투데이에서 머니맨 출연해서 이렇게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내라. 그건 안 하고,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신규 상장주, 그 다음에 또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오늘 좀 약간 조정했죠. 크포죠. 신규 상장주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규 상장주는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고생들 했거든요. 저희도 다소 고생한 종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매도가 달아난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꼭 매수할 때는 달아납니다. 누가? 95% 그분들이. 여기서 95%라고는 제가 여러분들 대략 어떤 뜻을 말하는지 아시죠? 이 주시장에서 누구나 다 수익 내기 위해서 이 시장에 참여하지만 95%는 돈을 잃는 그 진짜 안타까운 개미 투자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제가 여러분께 집중 계속 분석해 드리는 게 신규 상장주였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라든가 이것은 제가 살짝 놓쳤어요. 이런 것들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레인보우도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또 눌렀던 종목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참 주식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그때 이제 막 회자되지 않고 그냥 좀안 좋았던 게 있어. 근데 뭐 이제 공모가가 32,000원인데, 이게 뭔줄 아세요? 바이오에서, 예,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 PB 파마라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매수는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것도 봐요. 공모가 32,000원짜리 24,000원까지 이때 매수하신 분은 신의 한 수예요. 그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피플 바이어스예요. 피플 바이어. 이때 그가 아니라 할때 공모가 이거 우리가 17,000원에 샀죠? 26,000원짜리를 그러니까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주세요. 그들이 쫓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피플바이오에 이어서 이것은 뭐 저희 공략 못한 거였지만 사실 이거 같이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때 이제 같이 공모 나왔던 게 저는 사실 이거 이 정도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모비릭스가 있었어요. 모비릭스 이것도 좋게 봤었거든요. 이것도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달아날 때 여러분들 꼭 수익 납니다. 그러면 오늘 기법 공부도 함께 겸 실질적으로 우리 VIP 클럽에서 공략하거나 제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한번 우리가 꼭 그냥 매일매일 그냥 무료 추천 받아서 이그 급등을 쫓아다니면서 수익 내 어? 그렇게 수익 별로 못 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저점을 잡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황매끼가 있습니다. 황매끼입니다. 자, CS윈도 하나 오늘 23% 21% 급등했어요. 그럼 우리는 매수 안 했어요. 왜? 갭 상승 출발했거든. 이게 이제 뭐 신한 아빠네 뭐 풍력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고점이 21%지 잘못해서 길게 유지하니까 좀안 좋았죠? 자, 모비릭스가 나옵니다. 됐죠? TCK. 그다음 하나 볼게요.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41,000원대 종목이 20,000원대, 24,500원까지 왔어요. 음봉 5개 다음에 강세 형태가 나오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게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내렸다고 아이씨 하면서 이거 매도하고 달아납니다. 그게 누가? 95%분들. 제가 여러분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개인 투자들이 왜 돈을 잃는지 저는 진짜 안타깝지만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매수해야 될 때서 달아나고 매도해야 될 때서 쫓아다녀요. 자, 그럼 보실래요? 봐봐. 이분들이 내렸다 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쫓아다니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기아차. 봐요. 참 닭이 뭔지 계산해 계란이 뭔지 모르겠지. 이것을 10만 원대 가면 한번 꺾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애플에서 뭐 이제 뭐 현대차에서 우리 뭐 그거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 쫓아다녔을 겁니다. 왜? 여기저기서 늘 테레비 틀고 그러면 TV 틀면은 이거 뭐이 기아차 뭐 모빌리티 하니까 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차트가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과열권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매매를 항상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방에서도 그좀 성질 성미급 보시고 그런 분들 가서 이런 것들 매수했을 겁니다. 이런 매매 있잖아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저는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물론 머디투에서 최우수 전망하기도 합니다만은, 살살살살 여러분들 기분 맞춰주면서 그냥 해서 구독 누르게 하고, 그렇게만 저는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돈이 제 돈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정말 성공 투자하려면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몇번 대수범 하면 여기서 미수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겠지만 깡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기가 막힌 종목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요. 바로 아이퀘스트였습니다. 아이퀘스트는 사실 굉장히 제가 좋게 본 종목이에요. 예? 아이퀘스트? 그래가지고 아이스퀘스트에서 우리는 이때 23,000원대도 매수했었어요. 그대로 말씀드릴게. 불차트로 먼저 설명드려봐요. 퍼플 23,000원에서 27,000원대 종목 23,000원 매수 크게 내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려서 19,000원대 또한 매수했습니다. 19,500원대. 그래서 23,000원대 또한 23,500원 매도하고 더 올라긴 올랐었죠. 24,000원 무조건 가는데 이거 23,000원에 매도하십시다. 왜? 저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19,000원대 매수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19,100원은 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한 종목 가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아이캐스트 두번 공략해서 26,000원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거 저는 23,000원대 매도하시라 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 19,000원에서 23,000원 몇 프로입니까? 그건 20% 아닙니까? 제가 뭐 계산 안 해봤지만 최소한 15% 넘겠네. 20%는 잘 모르겠다. 그건 20%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저렇게 하고 그때도 어떤 말이 나오냐? 예? 어떤 말이 나오냐?
아이고, 떠납니다. 빠이빠이, 짜이첸.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 영역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오늘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황미께 해는 거, CS 인도. 잠깐 볼까요? 근데 CS 인도는 사실, 이거 뭐 재료가 안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봤던 거예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종목 풍력발전인데, 대장이죠? CS, 잠깐만요. 이게 입혀서 밀집해서, 예? 근데 이것을 좀 갭상승해서 쫙 갔잖아요. 이거 또 쫓아다녀서 장타하면 또 물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TCK. TCK는 여러분들 이게 반도체 쪽에서 대장이에요. 굉장히 실적 좋아지고, 장비에서. TCK 같은 것도 여기서 살짝 음선 두 개에서 멋지게 갔죠? 근데 우리는 이것 때 너무 올라가서 안 했어. 차라리 한정된 돈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오늘 이게 훨씬 좋았죠, 수익률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으면 황미끼만 믿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VIP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죠?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저희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텐데, 기분 나쁜 거하고 주식에서 내가 수익 내는 거 천지 차이예요.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95% 분들이 돈 잃는 게 주식을 감성적으로 해서 돈 잃는 거예요. 주식은요,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인 판단력으로 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상위 5%는 클럽이다. 그러면 저와 함께 친구가 되는 방법 보시는 영상 밑에 무료 톡방이 두개 있어요. 비번이 4567입니다. 참여 코드가 이것은 하도 광고쟁이들이 난무해서 4567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황미끼 무료 체험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황미끼 무료 체험 하시려면 여기로 딱 클릭하셔도 되고 바로 클릭하면 나와요. 그래서 황미끼 좋은 정보 주식TV에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설치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동안은 여러분들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폰은 안 되죠? 그럼 아이폰은 PC 버전도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누르시면 되고 또 황미끼 전용 톡방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나와 보면 이 황미끼를 가시게 되면은 여기 있잖아요. 무료 체험하는데 거기에 톱니바퀴에 이용 안내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 만료 되신 분들 쉽게 가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싼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곰탕 한 그릇 값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튼 그래서 아까 황미끼 막강한 거 보셨죠?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황미끼도 그렇고 VIP 이제 제가 전용 저 VIP에서 리딩 받으면서 아까 우리 멋지게 수익 냈던 아이퀘스트라든가 모빌릭스 모빌릭스 그런 것처럼 수익 내신 분들은 제가 머니투데이 mtnw.co.kr에서 최우수 전문가거든요. 2로 접속하시고 접속하시면 그 추석이 아니죠. 구정 연휴도 다 서비스 해드리고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또 플러스 추가 오일 서비스도 해줘요. 그러니까 전화 필요 없이 여기서 하시면 직장 내신 분들 쉽게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시면 또 플러스 5일까지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플러스 총 8일이 될 겁니다. 이건 거절하고 볼수 있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은 1600-5008로 하시고, 야간은 010-4340-6345. 이렇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6시까지는 1600-5050을 받고요. 물론 밤에도 9시 이후부터는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전화가 안될 때는 이 휴대폰 번호로 해가지고,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 또 황미끼가 포착한 멋진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막판에 여러분들 또 모르시잖아요. 지금 자기가 어려운 데서 이거 또 엉뚱한 그냥 생각 말씀하실까 봐 오늘 VIP 할 분들이 올려주신 수익률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정말? 그래서 이거 뭐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 뭐야 또 이거 또뭐 저기요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익 내는 거예요. 아이캐스트 15% 먹고 10% 먹고 또 먹고 나오죠 다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오늘 또 응? 아이캐스트 한여 270만 원 수익 이렇게 즐비하게 여러분들 비츠로테크도 그렇고 피플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수익 내는 것들이 연달아 오르는 그런 방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성원투자 하시게 예, 제가 하여튼 할 테니까 그 황미끼들을 가지고 매매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리딩을 받으실 분들은 문자,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또 톡방, VIP 전용 톡방,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제가 여러분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VIP는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예, 황미끼는 또 무료입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있죠.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잖아요. 황미끼 믿으시고, 좋은 정보 선장 리딩 믿으시면, 여러분들 계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성투자를 위해서 응원해 드릴게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오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